국내 최대의 조각 전시회이자 아트페어인 제12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3이 3월 2일 오후 5시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막한다. 본 전시인 작가들의 개인 부스전과 조은정 전시감독의 특별전 시공 초월. 서울 소재대학의 조각 전공학생들을 선정한 서울특별시 청년작가 특별전.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참여한 중국현 대조각 특별전과 충북문화재단, 송정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등 지역 문화재단전, 세아재강, 크라운에테 아트밸리, 승윤아트, 스마트바이오팜, 문성원색, 성일L&D, 팝스라 등의 기업 부스전, 그룹메스, 인천지부, 주식회사 KM조형연구소, 미디어젠이 참여한 그룹전과 전시장 전체에 인상적인 커다란 조각을 설치한 대형조각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일제 시기에 태어나 근대의 낭만적인 교육을 받고 전쟁과 혁명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 운동의 계곡을 지나며 조각은 시대가 맡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이후 세대의 작가들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안에서 우상 조각의 틀을 넘어 순수 조형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한국미 가득한 조형성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하였다. 1980년대를 지나는 길목에 있던 젊은 작가들은 시대의 소명에 결코 눈감지 않았다. 인간 삶의 성찰,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순수한 시각적인 탐구와 재료가 진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연구까지 한국 근현대 조각가가 이룬 것은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